전태수입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 신경통약, 그리고 SSI 받고 있습니다. 저 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희로서는 저 한 사람뿐 아니고 거기에 속한 분들은 다 생활하기 어렵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생목숨을 죽으라 하는 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SSI 삭감과 메디칼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 일산 더 삭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김황진입니다. 나이는 83살입니다. SSI를 약간 삭감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 자라나는 아동들 걔네들 건강 뭐라고 그래야 되지? 보험은 삭제하지 않고 장래 이 나라를 이어나갈 애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SI는 따지고 보면 노후 대책으로서 정부에서 우리 아량으로 주는 건데 이거는 감사히 받아먹고 있지만은 그거의 삭감에 대해서 이왈조왈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삭감을 약간 하더라도 그 삭감하는 대신에 아동들, 걔들 보험만큼은 그냥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강성열입니다. 다운타운에 사는 일고 있고 연세는 81인데요. SSI를 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생활의 이제 전부이니까 그거를 해도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생활에 아주 참 뭐 어렵지요. 그런데 더 삭감은 아직 많은 게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저는요 그거 푸러미가 없어지면은 누구 도울 사람도 없고 정말로 사는 게 행편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요? 동양이나 하는 것밖에요. 주지사님한테는 부탁할 것은 어떻든 우리 약자에 대해서 우리 연장자 어린이들을 도우시는 것만은 부탁하겠습니다. 나는 박광숙이고요. SSI 또 저기 메디케어 메디칼 그거 받고 있습니다. SSI는 내가 살아나가는 생활의 끈이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꼭 있어야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생명과 유지되는,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고, SSI는 이제 노후가 됐으니까 많은 질병이 닥쳐왔을 때 다 그걸로 다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되지, 없어지면은 절대적으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노인네들 보고 죽으려는 것밖에 더 돼? 주지사도 그렇지. 주지사가 됐으면은 지금 우리 각 시민에 다, 응? 버팀목인데, 자기들 바라보고 이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목을 졸르면 써? 그러니까 힘쓰고 자기들이 우리를 돌봐줘야지. 내 이름은 홍석관이고요. 85세입니다. LA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메디케어 메디칼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해서 수입이 작으니까 메디칼 카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메디칼 카드 같은 거가 축소된다든지 뭐 폐지된다면은 우리 연장자들은 대단히 곤란할 거예요.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요즘 불경기고 정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우리 소시민들은 더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헌입니다. 메디칼하고 메디케어 받고 있습니다. 노년이 돼가지고 뭐 금전적으로 넉넉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혜택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혜택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프로그램이 저 차단되면 여러 가지 나이 먹어서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이 필요할 적에 구입을 현찰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차제 돈이 없으니까 당장 곤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해 줘야지 나이 먹은 사람은 어디 가서 돈 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 줘서 나이 먹은 사람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양은혜. 나이는 77. 양판길입니다. 나이는 84살입니다. 메디컬 메디큐어 다 있어요. 나는 이제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그거 받고 또 다리도 많이 아프고 당 있고 또 혈압, 당, 이 다리 신경통으로 해서 다리를 잘 못 걸른다고. 가정 봉사. 예. 그거 받고 있고요. 중요하죠. 오나서 이러는 거는 이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래요. 청소 해주고 그렇게 없어지면은 안 되죠. 죽는 수밖에 없지. 지금 이러는 것도 돈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이러는 사람이. 그래서 안 한다고. 몇 달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 나오게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안 되죠. 환자들인데 환자가 돼서 자기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름은 홍인재예요. 나이는 76세, SSI, 또 메디컬 메디케어, 그리고 허리 척추 수술한 관계로 홈케어라고 그러나? 그걸 받고 있어요. 제가 허리가 디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에다가 이때는 이제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 뼈가 아주 떡이 됐대요. 병원 말로. 그렇게 하고 또 맨 밑에 꼬리뼈 있는데 연골은 빠져나가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3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그걸 이제 그 척추뼈 하나하나를 다 꺼내가지고 뭘로 갈아가지고 그래서 맞추고 못이 지금 양쪽에 3개씩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봐서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뻣뻣하고 아프고 국회 가서 뭐 조금만 하면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이제 싱크대에 기대고 이렇게 하고 와서 누웠다가 조금 나가고 누웠다 국회 나가고 이럴 정도로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사 보조하는 분이 와서 그것도 처음에는 딸네 집에 가서 몇 달 있었어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올지언에 해주지만은 오지 않을 땐 내가 차려먹고 해야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서 딸네 집이 그 바쁜 딸한테 가가지고 한 두 달 반인가 있다가 와가지고 그 후에 이제 보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줘요. 근데 그게 그 불행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수술 받은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같이 이렇게 그 대수술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척추라는 게 사람의 허리 몸의 기둥인데 그게 그 망가졌는데 그걸 저기 가서 보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한 처사 같아요. 그런 게 없어지면은 노인분들을 보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내가 그전에 건강할 때는 그런 거를 잘 못 느꼈는데 내가 수술을 받고 몸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데도 다시 그냥 몇 년씩 그 가사 보조를 받고 있다는 거는 좀 무리 안 된 일이지만은 나같이 이렇게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못이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은 좀 뭐 혜택을 받아야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거가 혜택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이죠.
그 주지사님이 그런 거는 다 해량해서 뭐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75세, 이름은 신충호. 메디칼가 있고 메디케어 AB, ICSI 받고 만약에 그게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지금 노인들은 아무 수입이 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상당히 삶에 곤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마련이죠, 사는 거지. 물론 아들이 돼줘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다 부 내외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데 삶에 아주 치명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부 노약자 그 월표 같은 거 또 저런 의료보험 같은 거를 전부 삭감을 시키는데 앞으로 지금도 현재 시킨 것이 메디칼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안경이나 한의사나 또 치과나 이게 전부 다 혜택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남은 것은 이제 월표인데 월표마저 또 깎인다면은 삶의 지장이 많죠. 차라리 우리 노약자 이런 월표부터 깎지 말고 새 수입을 좀 어떻게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예산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잠깐 반대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새 수입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김희순데요. 나이가 바자 90이나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이제 허리를 다치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하나 불어넣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그냥 굉장히 바둑이 말랐었어요. 근데 우연히 여기 양모센터를 알게 돼가지고 여기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밥을 삼시를 잘 먹고 두때를 잘 먹고 운동시켜주고 노래도 좀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제 밥을 잘 먹고 그래서 이제 많이 체중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 양도식품센터가 그만두면 제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한인타운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70세 된 조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7년 전에 LA에 방문하였다가 생활과 교육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민 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민 후 여러 저도 아파트에서 입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노인 아파트가 아니어서 비싼 아파트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생활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고령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IHSS 가사 보조 서비스 도우미를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또한 파트타임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아 저소득층의 생활보조금인 KP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끈끈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매년 예산안은 KP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생각되며 분명히 이민자 차별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삭감안 중 KP 프로그램이 폐지안이 거론되었었고 결국 삭감 결정이 되어서 매달 860불씩 받던 그 KP를 835불 혜택받고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점은 나빠진 경제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아파트 렌트비는 상승하여
1350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 가격도 상승하여 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삭감안은 근본적인 대책안이 아니므로 또다시 예산 삭감이 발표될 것이며 이때마다 저는 생계 위협으로 불안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정책 입행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큰 대륙 아메리카의 드림을 안고 온 저소득 이민자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결국 미국 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섯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김종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가주정부의 핸스패밀리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에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새로운 가입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러한 일은 저희 가족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플루로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피해갈 수 없었고 10월 초 큰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렸고 나머지 내 아이들에게도 번졌습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병원을 방문해서야 신종플루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헬스패밀리가 없었다면 또는 5년 미만 이민자 혜택 금지 조항에 걸렸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맞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항상 보호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금년 가주정부는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헬스패밀리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150%에서 250% 가정의 월 프리미엄 인상과 가입 기준 강화로 연방 빈곤 수준 201%에서 250%에 해당하는 혜택 중단과 안과 치료 폐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과 폐지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가정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그것은 다시 우리 사회의 본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